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시장의 모습을 안 볼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이죠. 그죠? 근데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조금 급반등, 그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 움직였던 어떤 테마의 어떤 순환이 반도체라든지 이제 좀 주가가 상승할 때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뭐 그죠? 뭐 자동차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매기가 바뀔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지금 시장의 모습이, 지금 현재는 오늘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지금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에서만 이렇게 좀 시장이 움직여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움직였던 그런 어떤 급락의 두려움은 좀 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이 코로나가 지금 보면은 보니 2년째, 3년째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사실 지금 2주, 3주 동안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진단 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치료제 쪽으로 움직이니까 약간 조금 시장이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오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 이 그 주식 시장에서 이 바이오라는 거는 이 바이오 시장에서의 바이오의 의미가 주식 시장의 의미와 똑같거든요. 이 바이오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상장할 때도 특례 상장을 할 수가 있고, 그죠? 100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뭐 코로나와 이렇게 관련성이 있어. 코로나와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은 전부 다 어떠냐면은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면은 이런 치료제 관련한 치료제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좀 기승을 부리면서 그죠? 이미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그 뭐 4차 백신, 그 백신 관련한 종목 이렇게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이 코로나가 변이가 되면서 뭐 델타 변이라든지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변이 이런 부분들과 달리 이번에 켄타우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염률이 먼저 있었던 델타나 오미크론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전염성이 강하다. 그죠? 사실 이 보면은 이 코로나가 이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망률보다는 상당히 낮게 진행이 되지만 전염성이 높고 그죠?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두려움을 갖는데 이 켄타우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성공 여부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명학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근데 이 그, 뭡니까? 이 켄타우로스가 이 전염성이 높다 보니까 이름 자체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반은 사람이고 반인 반마, 반은 말입니다. 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지금 진단 키트나 그저 치료제나 뭐 이렇게 백신 관련한 종목들이 밑에서 상승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20% 내지 30%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 대금이 끊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5천억 이상 이 거래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지진하고 똑같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진이 있고,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여진이 있듯이 항상 보면은 그 여진에 여러분들께서 카테고리를 잘 찾아도 수익구조를 뭐 5%, 10%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일동제약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오노기에 승인이 되든 보류가 되든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까지는 좀 더 그죠 움직이는 그런 어떤 폭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일종제약과 맞물려서 또 한국 파마도 좀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종제약과 한국 파마의 호가창은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 파마의 호가창은 얇다면은 일종제약의 호가창은 좀 강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 지메트릭스라든지 그저 진화생명과학이라든지 또는 현대바이오도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는데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이 보유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박스권에서의 사고를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EQ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난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